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의 모험가 여러분. 겨울 업데이트를 맞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하이퍼 익스프레스를 소개합니다. 하이퍼 익스프레스 업그레이드 포인트 3가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하이퍼 익스프레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이번 하이퍼 익스프레스는 아이템 레벨 1445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겨울에도 더 강력해진 익스프레스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아이템 레벨 1415 이상, 1445 미만 구간 재련 시 재련 지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1415, 1430 구간의 장비에 재련을 시도할 때인데요. 해당 구간에서 재련을 진행할 때 재련 할인 및 재련 성공 확률 증가가 적용되어 더욱더 쉽게 재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참! 재련 지원 혜택은 하이퍼 익스프레스로 선택된 계정 내 단 하나의 캐릭터에만 적용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캐릭터 변경의 기회. 분명히 이 캐릭터를 키우고 싶었는데 키우다 보니 다른 캐릭터가 키우고 싶어졌어요.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한번 정하면 바꾸지 못해 아쉬우셨던 모험가님들께 희소식! 야호! 아이템 레벨 1415, 15단계부터 적용되는 재련 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캐릭터라면 1302부터 1415 사이에 어느 구간에서든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중간에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전에 달성했던 미션 정보 및 보상 획득 정보가 그대로 이전되며 캐릭터를 변경된 이후에는 수령하지 않은 보상의 경우에도 변경된 익스프레스 캐릭터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비 중 어느 한 부위라도 아이템 레벨 1415, 즉 15단계에 도달하여 재련 지원 혜택을 한 번이라도 적용받은 후에는 캐릭터 변경이 불가능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하이퍼 익스프레스, 어떻게 시작하나요? 게임 화면 우측 미니맵 하단에 위치한 이벤트 미션 위젯에서 아이템 레벨 1302 이상, 1445 미만의 캐릭터 중 하나를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신규 캐릭터 모두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캐릭터가 신규 캐릭터라면 하이퍼 익스프레스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점핑권을 수령해주세요. 이벤트 점핑권은 본인 인증이 완료된 계정 중 한 개의 계정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점핑권을 수령해 사용하고 지급된 장비를 착용하여 아이템 레벨 1302를 달성하면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점핑권을 사용하여 프롤로그, 모험가의 길, 성장의 방, 수행의 방을 완료하면 파푸니카에서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퀘스트를 마치고 방을 나가면 모험을 떠나기 전에 퀘스트를 진행 가능하며 이후 아이템 레벨 1302를 달성하면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캐릭터의 경우에는 캐릭터에 접속하고 이벤트 미션 위젯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끝! 하이퍼 익스프레스 미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캐릭터 선택을 완료했다면 이제는 하이퍼 익스프레스를 경험할 시간! 하이퍼 익스프레스 미션은 이벤트 미션 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션별 아이템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레벨 부스팅 성장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익스프레스는 이벤트 기간 내 미션 달성 및 보상 수령까지 완료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이템 레벨 1415 이후에는 재련 지원 혜택을 받으며 1445까지 폭풍 성장이 가능하답니다. 열심히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늠름한 모험가님이 되셨을 텐데요. 모든 하이퍼 익스프레스 미션을 클리어한 모험가님께는 컴플리트 보상을 드립니다. 컴플리트 보상에는 레벨대에 맞는 장신구와 재련 재료 등 앞으로의 모험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부터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전설 각인서 선택 주머니와 전설 카드 선택 상자까지 놓칠 수 없는 특별한 보상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스토리를 즐기는 모코코 모험가님들을 위해 준비된 스토리 익스프레스! 스토리 익스프레스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스토리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면 막힘없이 다음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레벨별 재련 재료나 장비를 즉시 지급! 모험가님의 성장 템포에 맞춰 레벨 구간별로 성장 지원품 및 장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업그레이드된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새롭게 모험을 시작하는 분들도 끊김없이 쉽게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답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 어떻게 시작하나요? 게임 화면 우측 미니맵 하단에 있는 이벤트 미션 위젯에서 아르테미스 대륙의 변방에서 퀘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캐릭터 중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 스토리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스토리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아르테미스 대륙부터 시작하는 각 대륙 메인 월드 퀘스트를 완료하여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으며 성장과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보상들이 주어집니다. 파푸니카 대륙까지 모든 스토리 미션을 완료하고 아이템 레벨 1302를 달성하면 스토리 익스프레스 컴플리트 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 컴플리트 상자에는 재련 재료뿐 아니라 호감도, 영지, 카드 등 다양한 내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도 가득 들어있답니다. 스토리의 감동도 느끼고 내실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스토리 익스프레스! 꼭 해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이퍼 익스프레스와 스토리 익스프레스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점핑권과 하이퍼 익스프레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각각 다른 캐릭터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추후 업데이트 예정인 스페셜리스트도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 가능하다는 점 함께 기억해주세요. 점핑권 익스프레스 캐릭터 선택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약 6주간 이벤트 미션 기간이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익스프레스 이벤트를 통해 모험가님들이 한층 더 즐거운 모험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